배칠수 박희진의 구호구호쇼. 아이고 뭘 한 해가 또 이렇게 가는구먼. 그래요 그래요. 나는 뭐 살만큼 살았으니까 여한 없다. 아 그래요? 아 네. 나는 새해를 앞두고 건강 챙기려고 여러분 영양제를 겁나게 챙겨갖고 왔어요. 저 언니 뭐 그건 내 건디. 아 언니는 살만큼 살아서 여한이 없다는 양반이 그걸 그러고 배고팠어. 뭐, 배고팠어 먹는겨. 영양제를? 나는 살만큼 살았으니까 여한이 없어요. 여한이 없니 어째 그러? 그러면은 가면서 막 건더기를 먹었으니까 겁나게 먹어버려. 커피를 한 모금 후루룩. 아이 그 영양제는 커피랑 먹으면 효과가 1도 없다는 거야 그에. 그래요? 에이. 그 왜 인자 바르냐? 그건 뭔 효과를 바랄까? 어? 영양제 배고파서 먹는 거라면 뭔 효과를 바래요? 네가 무슨 알아? 네가 무슨 알아? 시퍼렇게 젊은 놈아. 아 어째 그래 나한테? 아 몰라. 영양제라도 내다 봐라. 그냥 다 털어 넣어버리게. 줘봐. 배가 많이 고프신가 봐요. 얼른 줘봐야. 다 먹어요. 160알짜리인데. 자. 만 원. 배 터져도 그거 먹으면? 아니요 아니요. 취소. 박학기 비타민. 드럼에서 시작. 진짜 노래 자체가 비타민이다. 정말 좋잖아요. 따님이랑 같이 부르는 거 그랬죠, 맞죠? 그랬죠. 상큼하다. 예, 일부 영양제는요 커피와 함께 이렇게 복용하면 네. 성분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알려드릴게요. 비타민 D나 철분, 비타민 B군, 비타민 C 등은 커피와 함께 섭취를 하시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십니다. 그렇군요. 왜냐, 커피 속 카페인이 위장이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아하. 그래서 커피를 마신 뒤에 최소 2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타민이나 미네랄 제제를 먹는 것이 괜찮다. 네. 저랑은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드시잖아요. 좀 뭐 영양제도 안 먹고요. 먹어도 저는 아이스 미스카로랑 먹기 때문에 아미와 먹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아무 상관이 없죠. 자,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이런 정보 저한테 대단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영양제는 안 드시잖아요. 그게 문제지. 저는 많이 막 섭취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정말 필요한 것들은 좀 먹어둬야 되겠다고 저도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커피랑은 따로 좀 띄워서 드세요. 아유, 당연합니다. 같이 드시지 마시고. 네. 자, 자, 여러분께 뭐 하실 말 있으세요? AI DJ가 진행하는 라디오 속 세계 이야기 줄이면 에라이. 안녕하세요. AI DJ 7이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힐이에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를 보겠습니다. 북님께서 100원을 드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북님 버전으로 소개해드립니다. 힐이 북님 목소리 장착. 저는 매니저인데요. 운전을 못해요. 운전면허 시험에 계속 떨어져요. 소속 가수 거인이가 운전할 때마다 쟤를 쩔어보는데 저는 어쩌면 좋아요. 북이님이 키워드 운전면허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셨군요. 그럼 지구촌 곳곳에선 운전면허에 대한 어떤 일화가 있는지 분석 들어가 봐요. 9,514만 5,463개의 문서를 검색하여 도출한 결과 최근 브라질에서 벌어진 운전면허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지 브라질인과 위성연결 들어가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 사는 타이토르 시아베입니다. 저는 효자입니다. 어머니를 참 많이 사랑하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운전면허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인 제가 나섰죠. 어머니인 척 여장을 하고 대리 운전면허 시험을 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꽃무늬 블라우스에 손톱에 매니큐어까지 발랐죠. 그런데 억지로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다가 딱 걸렸습니다. 저는 결국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죠. 이런 저는 효자일까요? 프로자일까요? 브라질에서 날아온 운전면허 관련 뉴스였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북님 도움 되셨습니까? 운전면허를 따고 싶으시다면 거인님을 북님으로 분장시켜
운전면허 시험을 보게 하세요. 지금 북님이 단문자 보내주셨어요. 그거 불법이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신고할 겁니다. 진정하세요. 그럼 그냥 운전면허 없는 채로 살면 되겠네. 음악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AI DJ 히리 키리였습니다. 아저씨,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너무 아파요. 아니, 우리의 희진이 가슴이 딱 답답하단 말이었던 것인 게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시다고요? 얹힌 것처럼 깜깜하시다고요? 매일 오후 12시 뭐 배치수 박희진의 고고쇼 이걸 내가 요즘 집에서 매일 들어. 네, 2부로 넘어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일요일 2부는 꽁트의 재발견 함께하는 시간이죠? 네, 발견합시다. 네, 바로 발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발견할 꽁트는? 신과 함께하죠. 네, 12월 18일인데 그 사실 법이 이제 자주 바뀌긴 합니다만 네. 판사라는 직업이 뭡니까 그래? 잘 몰라 그걸. 가장 빨리 그걸 파악을 해서 특히나 그 판결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본인이 몰라. 법정을 잘 몰라. 야,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진짜. 자, 그 내용입니다. 예, 예. 예. 잘 꼬집었어요. 인간은 미혹하여 이승의 행동이 저승의 상벌과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니 이를 답답하게 여긴 염라대왕은 오늘도 이승의 각종 뉴스들을 클릭하며 깊은 한숨을 짓고 있다. 본격 판타지 증발 스릴러 신과 함께. 박세자야, 점심도 안 먹고 뭘 그러고 읽고 있냐? 이번에 그 저승 법령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있지. 이거를 읽고 또 읽으면서 숙지를 하고 있죠. 아따, 왜 가까이 와봐. 뒤통수 이렇게 해. 수담수담이. 그렇지, 그렇지. 공부하는 자세. 참으로 이거든 칭찬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요. 요즘에 이승에서는 판사가 바뀐 법도 모르고 잘못 판결 내린 경우가 허다하대요. 그매? 그건 뭔 소리냐? 아, 판사야말로 법을 집행하는 최그 뭐랄까 거시기 있는 사람인데 그 판사가 법을 몰라? 그러게 나 말이에요. 엄마야? 아동학대범은 아동 관련 시설에 취업을 못하게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는데도요. 이거를 그냥 전혀 모르고서. 취업 제한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방망이 땅땅땅 두들기고 판결 내린 건수가 지난 뭐 6개월 동안 70건이 넘는데나 모래나. 미쳐불겄구만. 아, 이런 것들은 뭔 판사라고 믿고 국민들이 판결을 맡기고 거시기 하고 있어. 대기와. 갔다 와야죠. 빨리. 예, 한 놈 잡아다 앉히겠습니다. 현몽 실실. 아우. 아, 어지러워. 도대체 어디지? 당신 누구시오? 엄마? 아니, 놀라지도 않고 어째 이렇게 당당한 자세는 무엇일까? 아니, 당당할 수밖에 없죠. 제가 바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의 판사인데. 공명정대? 공명정대? 이분 살아가지고 확. 난 염라대왕이고 여기는 저승이요. 들어봤냐? 그렇다고 네가 죽은 것은 아니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꿈을 이용하여가지고 잠깐만요. 죄라니요? 죄 지은 사람한테 벌 주고 판결 내리는 내가 죄를 죄인?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이것이 오리발이요 이것이. 아동복지법 개정된 것이 지난 6월 12일인데 그 이후에 74건이나 새로 개정된 법 모르고 아동 학생들한테 취업 제한 안 했잖아. 그거 난 또 뭐라고. 아예 인정. 근데 그거 실수죠. 사소한 실수. 실수? 아니 사소한 실수? 법이 한두 개도 아니고요. 이게 맨날 바뀌잖아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이 바뀐 것도 몰라가지고 장애인 성폭행하고 학대한 것들도 취업 제한 다 풀어줘버리고. 뭐 그것도 미스테이크 실수죠. 지난 7월 아동 청소년법 개정된 것도 몰라가지고 또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들 취업 제한 안 하고 풀어준 것도 실수고. 그것도 뭐 사소한 미스테이크죠. 확 미쳤나 이것이. 저 미쳤나 저거. 네 직업이 뭐요? 너 직업 뭐야? 판사 아니요. 판사 아니야. 죄송합니다. 너 다시 갈래 연수? 아니에요. 갈래 유배? 아니요. 가시죽 750년? 안 가. 조용히 해. 예. 너 판사 아니야 네가?
법으로다가 판결을 내리고 나쁜 놈들 벌 주고. 아, 그렇죠.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것이 너 일이잖아. 아. 근데 그건 네가 법을 모르고 엉뚱한 판결을 내놓고 실수다. 저기요. 직무유기요, 직무유기 이거다. 이게 법전 달달달달 외우는 거 이거 정말 힘듭니다. 어? 내가 무슨 알파고도 아니고 어떻게 그 많은 법들을 내가 다 알아? 쇳바닥 차렷. 차렷. 오, 이거 저 지금 어따? 아, 정말. 판사가 잘못된 판결 내렸으면 당연히 반성하고 징계받고 죄송합니다 해야지. 아, 징계요? 법을... 아, 우리 그런 거 없는데. 대법원에서도 그냥 앞으로는 바뀐 법을 좀 더 잘 숙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땡이에요. 얼추 어메 얼추 없어 없어. 여기서 우리들은 미치는 것이요. 여기서 이 국민들을 환장하는 것이요. 아니 판결을 그 잘못 내린 것이 해당되는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크게 거시기인데도. 아, 징계 징계가 없어. 없고. 에, 에, 아, 잘하세요 이거. 당연합니다. 지난번 아 말씀드릴게. 사법 뭐 농단이다 뭐다 해서 비위 사실 확인된 법관이 66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징계받은 거는 꼴랑 한 10명 정도였나? 어 그것도 굉장히 살짝 가볍게 아주 가벼운으로 탁 터치시키더라고. 이것들이 아주 싸움으로 미쳤구나. 그리고 딱 까놓고 말해가지고 지금까지 판결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 단 한 명도 없어요. 기소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검사 단 한 명도 없어. 왜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법은 우리나라에 아예 없어. 아예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감히 누가 우리를 벌줘. 어? 암만 뭐라고 해봐. 우리가 벌받을 것 같아? 벌 안 받아. 닥쳐라. 야. 야. 고향 거사. 이 너 같은 것들이 잘못 판단 내리고 판결 내리고 잘못 기소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인생을 망가뜨리니까 피해자들이 수두룩 빽빽이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가 그러고도 판사냐? 잘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네가 할 건 해야지. 네, 여기까지 허용을 하니까. 네. 참말로 억장에 무너지는 것이요. 아, 정말 억울한데. 이런 것들이 판사라고 떡하니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인 것이요. 사법부 판결을 불신한다는 대답이 64%가 넘어요. 아, 믿기 싫으면... 신뢰한다가 얼마 적은지 아냐? 아유, 믿기 싫으면 믿지 말라고 하세요. 에? 그래도 어차피 뭐 소송 들어가면 판결은 우리가 뭐 내리는데 뭐 지들이 어떡할 거야. 어머 저 가정수는 저 주둥이는 어찌였을까. 저 주둥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확 저거를 꼬매하고 거시기 하고 튀겨서 저것을 거시기 해볼까 저것을 꺼볼까. 아유 그게 뭐 저런 것들은 탄핵 수출을 해가지고 판사지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 없냐? 그거 뭐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쉽지 않아요. 예, 대통령은 탄핵 때도 지금까지 판검사 탄핵당한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어? 솔직히 우리가 더 센 캐야. 어? 안 그래도 뭐 상정심 의원이 법 왜곡조 뭐 이런 거를 발의해가지고 왜곡죄 뭐 이런 거 뭐 발의해가지고 판결이나 기소 잘못한 판사나 검사 벌주자고 뭐 했다는데 그거 이번에 국회에 어떻게 됐어? 통과 안 됐어요. 어?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려? 못 건드려. 아유 정말. 아유. 저 가정스러운 납작 저 자신감 있는 저 얼굴 불다리미로 한번 확 눌러볼까? 납작하니? 상대하지 말고 어? 배차사한테 맡겨요. 아니 저 내가 하고 싶은데 저거. 아니야 배차사 빨리 와. 아, 거미요. 각종 저주의 마스터 배차사 대령했습니다. 저 보세요. 반성 일도 없는 저 죄인에게 얼른 저주를 빨리 퍼주세요. 저도 쭉 들으면서 오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명받들어 수행하게 싸웁니다. 판사가 법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잘못된 판결을 내려놓고서도 반성과 사과는 일도 없는 죄인은 듣거라. 일단 너는 이 판사 자격이 없어. 저요? 저 이미 판사인데. 아니 없어. 잘 들어. 그래서 너 그 사법고시 봐가지고 판사 됐잖아. 네. 그 합격했잖아. 네. 합격 취소. 어머 뭐 다시 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줄 알았지. 쉽게 안 될 걸. 지금까지 그 너 이렇게 공부한 거 있잖아. 싹 다 모르게 삭제해가지고. 안 돼. 다 이제 아무 생각. 아니 어렵게. 그래서 합격했는데 안 돼. 뭔가 세상 만사 고생 많이 했잖아. 어? 너한테 깨끗한 세상. 너에게 앞으로 깨끗한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이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여긴 저승이란다. 난 염라대왕이고 인사 한번 해봐봐. 저승?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너 이거 꿈꾸는 것인데 너 죽은 것은 아니야. 신기해요. 신기해요. 신기하지. 그러지. 극적. 야. 너무 세게 지워보는 거 아니겠냐? 다 지웠네. 완전히 지웠네. 아따 배차사 더간 구석이 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끝에는 이렇게 좀 시인도 해주고 그래서 그럼요. 아름답게 끝났네요. 자, 두 번째 무엇을 발견해 볼까요? 우사이를 발견해 볼 건데요. 이 우사이가 나간 뒤로 끔찍한. 저희 스태프들도 남녀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네. 남녀 사이에 막 그때 뭐 의상하고 그랬어요. 의상한 것까지는 아니고 각자의 그 의견을 냈는데 저는 좀 여자들은 저, 이해한다. 남자들은 좀 너무한다. 너무한다.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렸냐? 근데 여자들도 그걸 알아요. 이제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린 거 아니라는 거 아는데. 자, 놀이동산 그 얘기입니다. 네, 갑시다. 예, 들어보시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법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며칠 전부터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지난날의 제 크리스마스는 늘 이렇게 우울했거든요. 야, 뭐하냐? 뭐하겠냐? 야, 크리스마스라고 다들 신나게 노는데 우리만 이거 뭐냐? 나와라, 술이나 마시자. 홍대 헌팅 술집을 갈까? 돈 있냐? 집에서 먹는 걸로. 집으로 와. 어쩜 그리 한결같았는지. 항상 여자친구가 없던 저는 항상 남자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곤 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53일 된 사랑. 가을에 만난 그녀. 오, 예. 네! 제게도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자기야, 우리 벌써 2시간이나 통화했다. 벌써? 목소리 들으니까 보고 싶다. 내일 보잖아. 지금 집 앞으로 갈까? 잠깐만 나올래?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푹 쉬고 내일 재미나게 놀자. 알겠어. 사랑해. 그 라디오 좀 꺼줄래 자기? 어, 좀 라디오 좀 꺼줘. 나도. 쭉. 아, 좀 더 진하게 해봐. 뭐 연기로 한 풀게 되는 거니? 나도. 네, 여러분 이렇듯 전화 연결하셨을 땐 라디오를 켜시면 안 됩니다. 소리가 안 좋아지죠. 그리고 다가온 크리스마스 날 어찌나 설레던지. 꼭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날처럼 일찍 눈이 떠지더라고요. 붕붕 뜨는 마음처럼 머리에도 잔뜩 힘을 주고 저는 약속 장소인 잠실역으로 향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인근 놀이동산에 가기로 했거든요. 어머, 자기야, 벌써 와 있었어? 그럼 어떻게 널 기다리게 하니? 추울 텐데. 아니야, 오전 10시에 네가 온다면 난 9시부터 행복해져. 뭐야, 몰라. 자, 여기 꽃. 뭐, 이게 뭐야? 오는 내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은 아닐까? 아하. 어디 한번 뛰어올라볼까? 100m 전 그거 가사 하잖아. 나도 선물 준비했다. 선물? 짠,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이게 피아노 덮개인가? 아, 뭐야, 목도리야. 내가 직접 뜬 거야. 목도리? 언제 이런 걸 다 만들었대? 마음에 들어? 당연하지. 평생 하고 다닐게. 여름에 땀띠라도 두르고 다닐게. 또 오바한다. 그건 오바하지. 여름에 어떻게 해. 가끔 자기 싸할 때 있어. 며칠 밤을 새며 만들었다는 그녀의 선물 목도리. 그렇게 목도리를 메고 저희는 놀이동산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요. 자, 상추에 이렇게 하나 올리고 고기도 하나 더. 자기야, 저기 봐봐. 뿌이. 커플 사진도 이렇게 찍었어야 했는데 갑자기 왜 이 모든 게 현실이 될 수 없었냐고요? 다음에 우리 차례다. 롤러코스터 무서울 것 같아. 에이, 걱정 마. 무서우면 내 손 꼭 잡고. 잠깐만 스탑. 어, 왜? 어디 갔어? 뭐가? 안 보여. 뭐가 안 보여? 내 진심. 아니 나 진짜 안 무섭거든. 아니 안 보인다. 뭐가 안 보여? 뭐가? 목도리 어디 갔어? 목 허? 어디 갔지? 잠깐만 목도리 잠. 여보세요. 잃어버린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아까 화장실 잠깐 벗었는데. 아니 어디 갔어? 빨리 갔다 올게. 아, 우리 이제 타야 되는데. 빨리 올게. 아, 정말. 아, 시간 기다렸잖아. 자기야. 네, 평생 들고 다니겠다고 맹세했던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거 찾으려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싸움은 점점 더 커지고 그 번화가를 걸어다니다 보면 꼭 싸운 커플 하나씩 보이잖아요. 네, 그날 그 놀이동산에서는 그 커플이 저희였습니다. 아, 됐어 됐어. 너한텐 내 선물이 별게 아니었던 거지. 아, 아니야 진짜. 어떻게 오해야. 선물 준 날 잃어버려? 아, 어? 미안해. 아, 그 사람들이 많고 그래갖고 잠깐 정신이 없었어. 내가 아무리 막... 그래도 그게 검정색이니 뭐 흑색이니 새빨간색이야. 그게 안 보인다고? 아, 미안해. 비슷한 걸 하나 사자. 산다고? 산다고? 아니 내가 지금 며칠 동안 만든 거랑 같은 걸 산다는 거야? 아, 그게 같아 의미가?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아, 됐어. 정말 나 갈 거야. 아, 희진아. 잡지 마. 정말 실망이니까. 아, 내가 계속 미안하다 그랬잖아. 잃어버리고 싶었어요. 잃어버렸겠어. 헤어져. 아니 너 지금 그게 로티로티 머리띠 하고 로티로티 머리띠 한 그 입에서 나올 말이니? 로티롤이야. 로티롤이야. 내가 몰라서 그래. 이거 뭔지 네가 사달래서 산 네가 거잖아. 네가 로티고 내가 롤이잖아. 됐어. 캐릭터니? 나 갈 거야. 아니 진짜 참. 어? 어쭈? 간다는데 잡지도 않네. 아니 야, 나 그냥 해본 소리였는데 잡지 않아 나를 감히? 나 진짜 할 거야. 로티롤이 야! 야! 씨, 가져가. 어, 그거 챙겨야지. 아, 아니 다시 가져가. 네, 대판 싸웠고요. 로티롤이 로티로티 겨우 화해를 했습니다. 하긴 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왠지 서로 소원해져서 저희는 100일을 채 넘기지 못한 채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17년 전 전 여친아, 17년 전 잘 살고 있니? 덕분에 그래도 난 좋은 버릇이 생겼어. 고맙다. 화장실이나 택시 같은 데서 물건 혹시 놓고 내리진 않나 확인 다시 한번 해보는 거, 그거 나 요즘 되게 잘한다. 전 여친아, 올 크리스마스 잘 보내길 바랄게. 박지훈 가버려. 네. 근데 가버려가 좀 늦었고요. 가, 뭐 그냥 간 거잖아요. 간 걸로. 간 건데. 박지훈의 부릅니다. 예, 예, 간 걸로. 괜히 뭐 지금 보낸 것처럼 얘기하는 자, 거죠. 네, 사연 좀 재밌었습니다. 이제 그런 추억들이 하나하나가 뭐 쌓여서. 아, 그럼요, 다음 다음 또 그런 실수가 없으셨을 거라고 하니까. 예, 예, 예.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아니. 뒤끝. 이 뒤끝. 아닙니다.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재밌었어요. 찾으려고 노력했잖아.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네 안금이. 네. 본인이 응? 보낸 거 아니죠 사연? 아, 왜 이렇게 아니, 본인 것처럼. 교통정보를 빨리 갑시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녀올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2부 마치는 곡은요. 네. 저희의 주말 로고를 만들어준 언어의 정원이 신곡을 발표했어요. 제목이?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저한테 한 얘기죠. 공목 맞죠? 네. 찰컹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네. 저는 잠시 뒤에 신곡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